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국수당, 결혼수당, 출산수당, 이거 1년에 47조가 들어갑니다. 47조. 320조 중에 47조. 아무것도 아닙니다. 그래서 경제성장, 그건 빚 좋은 대살구라.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. 경제를 말입니다. 680불에서, 68불에서 17,000불을 올려놨더니,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,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, 이 말입니다.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, 나는 경제 살린다. 이따가 말 안 한다 말입니다.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.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, 가정부터 살려놓고, 국민들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살아가고 희망을 갖게 해놓은 다음에, 국가 경제는 지절로 살게 되는 거다, 이 말입니다. 그런 거 하나 정치인이 따뜻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눈 비비고 와도 그런 정치인이 한 명이 없는 거야. 가정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.